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린다 뭐 유튜브 친구들 역반시부리 이 친구가 서울에 이사와가지고 치킨을 싸들고 얘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이 X가 잠깐 멈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기 아까 한 커플이 싸우고 있었는데 남자가 헤어지자고 갔어요. 저기 보시면은 슬프게 좀 앉아있죠? 근데 왜 멈추려고 한 거죠? 아니 너 유튜버잖아. 재밌는 거 찍어야지. 유튜버 각 아니야? 아니 남들 슬퍼하는 게 뭔 그거예요? 인성 쓰레기세요? 아니지. 인성... 아니, 내가 유튜브 했으면 너보다 잘했을 것 같아. 나는 저런 거 찍으면서 사람들 웃겨주는 게 유튜브 아니냐? 그게 직업이잖아. 사람들 웃겨주는 게 유튜브 아니야? 그게 직업이잖아. 내가 광대다? 인성 개쓰레기네. 아 오케이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저기에 보시면 남자분이 아까 소리 지르고 왔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이따 물어봐야 되는데 뭔가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죠? 예. 라라라 활동하고 라라라 오늘의 먹방 후라이드 치킨. 제가 후라이드를 정말 좋아해서 여기 제목 자체가 후라이드가 참 맛있는. 혹시 네? 지금 저 나오시는 것 같은데 혼자... 아니에요 혼자 찍는 거예요. 별 이상한 거에 다 하시네. 어? 여기 치킨집 아저씨가 서비스로 이거 주셨네. 사탕 이거 드실래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먹어요. 치킨밖에 안 좋아하거든요. 그쪽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 네. 자, 닭다리부터 찢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많이 맛있다. 네, 먹을래? 아닌데 계속 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기분 탓인 거죠? 네 기분 탓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죄송한데 여기 드셔보셨어요? 제가 지금 기분이 아니, 드셔보셨어요? 여기 드셔보셨냐고요? 안 먹어봤어요. 근데 왜 하필 이 많은 자리 중에 여기 이거예요? 뭔 소리예요? 저 여기 맨날 저희 집 공원 앞이라서 맨날 이쪽으로 오는데 저 이 자리가 제 자리예요. 저쪽 수많은 자리 중에 이 자리가 제 자리인데 오늘 그쪽에 와서 했다고요. 원래 먹방 뜨는 자리가 여기예요. 제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거든요. 왜 하필 많은 미안해요. 미안한데 내가 먼저 와서 앉아줬는데.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제가 뭘 잘못 아이디도 정지 먹고 밖에서도 까요. 죄송해요. 제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막 그. 괜찮아요. 저랑 동료 같던데 아까 남자친구한테 까이던데 그죠? 까였다뇨. 말씀 삼가해주시죠. 아니에요? 까인 거 아니에요. 아 차인 거. 그거랑 그거랑 같은 거겠지만 달라요. 들어보니까 남자친구가 바람 폈던데. 아니 언제 들으셨어요 근데? 아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네가 먼저 까였잖아. 예. 그렇게 됐어요. 네. 짜증나게 정말. 아 배부르다. 저 입이 짧거든요. 남은 거 먹을래? 아 전 괜찮아요. 좀 많이 나 입이 좀 많이 짧으신 것 같은데. 아 요즘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을 못 찍겠어요. 제가 유튜버인데. 네. 아 유튜버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주작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로 인해 이제 난 무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유튜브를 잘 안 봐서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아, 뭐, 자, 이주작 들어보셨어요? 네, 아는 거 구독자 연명, 네. 영명인데 아, 제가 구독자 앞으로 해드릴 테니까 울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영광이 혹시 저랑 얘기하면 웃었잖아요. 저는 조회수로 돈 버는 유튜버가 아니라 저 때문에 웃은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유튜버거든요.
뭐 돈을 달라? 아니 돈은 냈고 저기 저한테 좀 바란 거 같은데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아... 키는 컸으면 좋겠고요. 아니 뭐 비율도 좀 중요하고요. 저는 좀 슬림했으면 좋겠어요. 푸한 여자네 이거. 여튼 그쪽은 아니라고요. 얼굴은 어느 정도? 반반한. 네. 나도 인기가 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인기 좀 있었거든요. 지금 초등학생 아니잖아요. 여 환시부리. 방금 말한 사람만 이상형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본인은 아니다. 아, 강칼진의 잉어 같은 게. 장난이야. 야 화룡아, 제 친구 중에 화룡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이 말한 이상형이거든요. 어때 마음에 들어? 어때 마음에 들어? 아니. 일단은 저를 이상형으로 찍었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되게 당황스럽다. 저 근데 방금 남자친구. 아 조용히 해주세요. 아. 이 친구 먹방 해야 돼요. 아, 네. 저 좀 먹을게요 그냥. 아, 일단. 네네.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먹는 사람 좋아해요? 재밌게 맛있게. 재밌게 먹는 거 진짜 잘 못하는데. 와 내 손다. 아니죠? 개 맛있죠? 이렇게 튀김가루 묻었는데 이거 좀 떼주실 수 있나요? 아니 털어놨어. 아, 성공했다 성공했다. 제가 그런 성공했다 이 X끼. 근데 스킨십 하고 싶으면은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원래 재활용이어서 이런 거 재활용. 네, 이름이 재활용이거든요. 아 진짜로. 이 치킨도 재활용한 거예요. 그래요? 보다 좋은 거. 메시가 있나요? 오늘 너도? 만들었어요. 아. 내가 그거 보고 완전 황당해가지고. 아까 그 헤어진 분은 바람 폈으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인데 얘는 재활용이 되는 애예요. 전 지금까지 재활용만 하다 살아왔고 재활용에 대한 건 제가 뭐든 다요. 예, 이름대로 살아왔거든요 얘가. 아 근데 아직 남자친구가 못 만들고 싶어요. 사귀 전 말도 안 했는데 왜 오버하시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 지금 아니 죄송한데 저도 여자친구 지금 안 사귀고 싶어요. 예, 안 사귀고 싶은데 친해지고 싶어서. 갑자기 아까 전에 울고 계신 거 봤는데 조금 안쓰러워서 친해지고 싶어갖고 제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상형 저로 찍었잖아요. 아니, 죄송한데 저는 바람 진짜 안 피거든요. 그냥 재활용만. 남자 못 믿겠다. 아니 친구하자고 했는데 자꾸 남자 못 믿겠다고. 진짜 친구인 거죠? 아니죠. 오빠죠. 동생, 아. 동생 아니에요? 몇 살이신데요? 저 32살이에요. 이건 장난이고. 일단 아까 슬픈 표정이었는데 지금 웃었으니까 일단 돈을 주세요. 네? 아니 저... 아 돈을 주세요. 카드 되나요? 아 그건 안 되고. 아, 네. 아 그럼 오케이. 그걸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아야 되니까. 아 근데 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갈치고. 커피 한잔 먹고 가요. 그러면 일단 커피 한잔 하면서 네. 좀 친해지는 건 어때요? 아니 뭐 아 뭐 아까 계속 뭐 사귀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같이 가. 아니 저... 아니 제 마음에 아니, 아직 준비가 가세요. 제 옆에 있는 거 싫어요. 가요. 아 네 뭐 알겠습니다. 아니 저 커피 맛집 있어요. 일단 커피 맛집으로 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주제가 약간 벗어났거든요. 우는 사람 옆에서 치킨 먹고 웃겨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헌팅해버렸어요. 웃겨줬으니까 된 건가? 여 환시부리. 여러분 지금 비가 매우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늦게 왔어요. 지금 2시간 동안 혼자 고립돼가지고 택시를 늦게 타가지고 늦게 왔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냥 지가 마음에 들어서 우울한 사람 웃겨주자 라는 좋은 취지로 말해놓고서는 그냥 지가 헌팅해서 갔네요. 유튜버잖아. 재밌는 거 찍어야지. 아 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얼굴 모자이크 처리 안 해도 된다네요. 사람 이용해 먹는 수법이 있어. 아무튼 저는 유튜브가 영상가 뽑았으니까 됐고요. 그쪽은 연애 잘하세요. 잘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hanks!